수소 쌀이 싼 그래서 원료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는 상품을 만들었다. 근데 이제 또 그게 먹힐 수 있는 게 남자 여자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정말 들수록 더 필요해지면은 항산화 요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제 제 같은 경우 탈모가 시작되고 또 자연이 이제 그 남자들이 항시 가장 염원하는 게 흰이거든요. 정이요. 저절로 이제 나이 들수록 뭐 특별한 경우를 재놓고는 없어지는 건데 그 회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도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그냥 거침없이 하더라고요. 저는 제 집사람이 그 전에 한두 번 오르가즘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것을 8배를 7번, 8번을 한다는 거죠.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보통은 막 천박하게 되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이야기 자체를. 근데 저는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. 남녀의 행복이 뭡니까? 우리 인류의 행복이. 그렇죠. 뭐 내숭 떨 것 없이 섹스가 최고예요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숭 떨 필요 없어요. 나는 아닌 척하고. 뒤집어 안 가서 그렇죠. 근데 그것을 또 여성들은 설명도 하셨지만은 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세진 대표님 설명 들었어요. 와서 호기심 많아가지고 똑같이 부끄럼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정말로 세계적으로 지금 비아그라 비아그라 다 남자들이 안 쓴 것처럼 하지는 몰래 써요. 맞아요. 그리고 써놓고도 지가 원래 쓴 것처럼 말해요. 그렇잖아요. 그게 사실 실패거든요. 그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비아그라가 아니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염증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모든 병의 90%를 사전에 막아줄 수 있다는 것. 이것은 물론 제 개인도 지금 이미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. 며칠 전에.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남한테 제가 소개해서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. 이게 바로 홍익사상이거든요. 이거 얼마 홍익사상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 사랑이 배가 돼서 저 스스로한테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법칙으로 지금 이미 다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을 저는 오늘 또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부러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고서 다섯 명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손을 좀 떠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수족 파킨슨병 원리 아니겠는가 해서 왜 그렇게 아프냐 물었더니 심장 이식을 했다 하더라고요. 일종 그런다 해서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먹으려고 했던 이것을 한 번씩 줬어요. 먹어보라고. 뭐 빠른 사람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남자가 셋이었으니까.